오늘 만들어 볼 것은 동서남북. 여러분은 동서남북 게임을 아십니까? 이렇게 생긴 종이 조형물로 하는 게임이죠. 이렇게 잡고 방향과 숫자를 지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쪽으로 3번이라고 하면 한 번, 두 번, 세번 해서 동쪽에 적혀 있는 글자. 지금은 경찰이라고 적혀 있는데 경찰인 거죠, 당신이. 그렇게 가지고 노는 게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재미있는 동서남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를 반으로 접습니다. 펴서 이번에는 이렇게 반으로 접습니다. 이렇게 하면 중앙에 선이 생겼죠. 이 선에 맞춰서 종이에 네 개의 귀퉁이를 안으로 접습니다. 자, 이렇게 접으면 됩니다. 조금 속도가 빠르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잠시 영상을 정지시키고 스텝을 따라 맞추시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잠시 기다려드리겠습니다. 네 개의 귀를 접었죠? 뒤집어서 이번엔 이 중앙을 향해 반대쪽으로 종이를 접습니다. 다시 네 개의 귀를 안쪽으로 접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접어 나가면 모양이 나왔죠? 이렇게 8개 칸으로 나뉘어진 사각형이 되었습니다. 반대쪽은 4개의 칸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글자를 쓸 건데, 동서남북을 가지고 노는 용도에 맞추어서 그때그때 다르게 써도 돼요. 숫자를 적어도 되고, 아니면 뭐 벌칙 게임이라면 벌칙을 적는다든지, 그런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의 미래의 직업을 한번 적어보죠. 부모님들도 보는 자리일 수 있으니까 좋은 직업을, 일반적으로 좋은 직업이라고 되어 있는 직업을 적어보죠. 직업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뭐 이렇게밖에 안 되네요. 칸이 모자라서. 대통령을 없애버릴까요? 대통령을 없애버리고 생산직 근로자를 해보죠. 생산직.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직업 중에 한 가지가 아마 생산직이 아닐까 싶은데 여러분의 부모님은 생산직을 굉장히 천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도 생산직이면서. 그런 자세를 좀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어린이 여러분들은. 국회의원도 한국 사람 중에 한 300명 미만 정도가 되거든요. 그것도 공천이라고 해서 나쁜 사람들끼리 자기네 고향 사람들 찔러 넣어주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자리는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순수한 영혼들에게 그 자리를 주지 않거든요. 자기들끼리 다섯 번, 여섯 번 해먹으려고 하지. 그러니까 이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지우죠. 그래, 게임 제작자 좋잖아요. 외화를 버는 직업이죠. 그래, 창작자 합시다, 창작자. 붕어빵을 만드는 사람도 붕어빵에 자신의 개성을 넣으면 창작자니까. 자,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얼굴들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특히 부모님들이. 미래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방향을 4개 적고, 4개의 선을 따라 접습니다. 그리고 안으로도 접는 거예요. 이렇게. 이 과정이 좀 어려운 사람들은 펴서, 이렇게 접고 선을 만든 다음 이렇게 접고 그 다음 합치면 되죠. 그 다음 이 종이를 펴면 구멍이 생기죠. 네 개의 귀퉁이를 전부 펴줍니다. 이렇게 펴면 손가락을 넣을 수 있고 그러면 동서남북이 완성되었습니다. 동서남북. 이 게임의 요점은 방향과
그리고 숫자는 홀짝으로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가 많든 적든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숫자를 좀 적게 부르는 게 훨씬 편할 겁니다. 그래서 북으로 다섯 번 정도? 1, 2, 3, 4, 5 하면 북에서 회사원. 당신의 직업은 회사원입니다. 미래의 직업이죠. 20년 후에 15년인가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